라인이가 뭐 국내팬은 말할 것도 없고 해외 팬분들 그렇게 많으시대.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. 팬데믹인데 해외 활동 못하잖아. 근데도 막 외국분들이 막 이렇게 막 많이 알아봐 주시는 거야? 그러니까 그때 한참 방송하고 이슈가 됐을 때 외국에 계시는 한인분들이 그렇게 방송을 보시고 한인분들이 이제 그리우니까 그 노래도 그립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메시지가 오더라고요. 여기는 LA예요. 여기는 뭐 뉴욕이에요. 공포! 그러면 저 지나다니면 저 외국분들도 송가인 이렇게 막 말도 하고 신기해. 그럼 너가 해외에서 아 나의 어떤 인기 이런 걸 느꼈던 적이 있어?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이제 웨딩 그 드레스 화보 촬영을 한번 하게 됐는데 엄청 비싼 그 보석 주얼리 주얼리 거기 그 브랜드에서 안젤리나 졸리 씨만 됐는데 안젤 졸리의 발음 졸리 씨 그 졸리 씨가 된 그건인데 아무도 안 해준 거예요. 우리 한국 탑 스타들도 한 나를 해줬다는 거예요. 와. 그래서 내가 외국에서 아시아권에서 인기가 있다는 거야. 그래서 그 말 듣고 내가 어떻게 제가 그래요? 이렇게 되게 놀랐었지. 아 협찬을. 그래서 이제 비싼 이제 보석이니까 이제 옆에 여자 남자분이 탁 지키고 서 있고 탁 장갑 끼고. 아 이게 딱 갖고 와? 외국에서 오신 거 그러면? 그러니까 어디 본사가 외국인 갑서. 그래갖고는 갖고 와가지고.